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천고 날 지키시 Cheers.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것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들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들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들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 주 계신 것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들이 기쁨 되네. 우리 한 번 더 무엇과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기쁨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할렐루야 영광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과 사랑으로 사역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목회자가 바울과 같이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첨의 말이나 탐심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의 복음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으나 그 고난을 견디며 감당했습니다. 주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함과 순전한 마음으로 받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고난과 시험이 와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게 하소서. 전 세계에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기를 여러 번 힘썼으나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니라고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귀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소서. 주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나의 자녀요 후손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성도의 가정과 교회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을 잃어버린 열방과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복음의 길이, 삶을 잃어버린 난민들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박해와 탄압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공의로 지키시고 억압에서 자유케 하소서.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평등법안과 학생인권조례 등 하나님의 법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 제정을 막아주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임과 연합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어두운 상황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소서. 목회자들이 거룩하게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온라인 상황이 달라진 성도들의 인식에 빠르게 적응하여 전보다 더 힘있게 예수 동행의 물결이 일어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